류사명 총경. 지금부터 잠깐 좀 직접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.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급하게 해산 명령이 내린 건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그 윗선이 있을 것이다. 배후설을 말씀하셨어요. 총장은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회의 결과를 그 전달받기로 된 사람이 회의 중에 그런 결단을 내렸겠느냐. 그거는 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예. 자기 여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. 그런데 그 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하는 거는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.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경찰청장이 회의 잘하고 나한테 보고하라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청장보다 윗선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란 말씀인데 그럼 그 정도의 네. 압력이란 누구선의 압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추측하시는 거예요? 차마. 추측은 시청자 목으로 돌리겠습니다. 추측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. 예, 혹시 행안부 장관을 말씀하십니까? 아니면 그 윗선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, 이건. 예, 그 우선일 것이라는 것 좀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, 행안부 장관보다도 윗선일 것이라는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? 그런 그 정보가 있다 이 말이죠. 아, 정보가 있다고요?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그 지금 그 제가 이 말은 공개 여부가 좀 애매해서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요. 네. 그러니까 그 우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행안부 장관보다 윗선이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아니, 대통령만 있습니다. 아, 예. 하여튼 제가 말씀이 그 좀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. 조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서.